그 다낭에서 뭐 한시장, 꼰시장 뭐 이런 데는 너무 많이 가봐서 좀 심심해서 관광객이 없는 현지 시장이 뭐가 있나 해서 알아보는 와중에 네, 다낭 지도 북쪽상에 보시면은 동다시장이라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가 그냥 궁금해서 현지인들만 오는 시장이라 한번 와봤어요. 여기가 지금 여기 과일 가게도 보이고 저 길만 건너면 저희가 뭐 시장이라는데 네, 한번 가볼게요. 자, 확실히 현지 시장이라 뭐 한시장도 꼰시장도 이렇게 먹을 때는 있어요. 여기도 역시 이렇게 있네. 그러니까 베트남 시장은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 이렇게 크게 그냥 지어놓은 창고 같은 건물 안에 어떤 이렇게 한 섹션은 이런 네, 식당들이 몰려 있고요. 또 한 섹션은 뭐 과일 팔고 꽃 팔고 옷 팔고 그죠? 네. 아, 사람들 맛있게 잘 먹네. This cheap? Huh? Cheap. How much? Maybe. 20? 30? 아, 저 가격 있네. 대충 여기는 뭐 닭 올려놓은 닭밥 파는 데 같은데 가격을 보시면은요, 저기 위에 뭔지 모르겠죠. 아무튼 15,000동, 20,000동 이렇게 써있고요. 이 집은 살짝 껌딴 분위기 나네요. 면도 팔고, 뭐 25,000동 써있고, 와. 여긴 또 과일 주스도 팔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갈아서 파는 거. 와, 여기는 뭐 씨푸드 파는 데네. 그러니까 와, 이거 뭐 요리할 때만 있으면 여기서 사서 여기 뭐 저렴하겠죠. 현지인들 시장이니까. 여기서 사서 집에 가서 주방 있으면 거기서 해 먹으면 되겠네. 뭐 해산물은 무조건 모르면 쌀만 먹으면 되는 거니까. 와. 고등어도 있고요. 새우도 팔고 아 너무 재밌네. 근데 여기 좀 냄새는 좀 나요. 냄새는 나는데 번데기도 있고 그 뭐래 그 왜 수산물 시장에서 나는 그런 냄새 있잖아요. 꾸리꾸리한 냄새. 그래도 뭐 현지 체험이니까 이런 것도 좋은 거죠. 아 여기는 또 돼지고기 뭐 소고기 이런 거 파는 섹션이구나. 와 여기는 삶은 고기 이렇게 파네. 돼지고기 같은데. 와 재밌다. 여기 역시 우리가 먹는 돼지 머리도 이렇게 달려 있어요. 아 돼지 내장도 팔고. 야 삶은 고기에 야 요것만 사서 밥에다 먹어도 맛있겠다. 아 야 여기 닭 파는 거 보세요. 얘네 다리 머리 다 붙어 있어요. 이건 전부 다 그 수입산이 아니라 베트남 닭이겠죠? 와. 야, 여기 진짜 현지 느낌 나고 좋네. 지금 시간이 한 점심 12시 정도 됐어요. 손님들도 많네. 여기 우렁. 와. 이 베트남 우렁. 오. 생선들도 보이고. 뭐, 암튼 이래요. 여기 보니까 여기 게하고 또. 새우도 파네요. 아 재밌다. 아 여기는 또 야채 섹션이네요. 베트남 야채 종류를 알아야지. 고수는 알겠네. 가지도 있고요. 딸기도 있네. 저것도 달랏에서 가져온 거겠죠. 옥수수도 팔고 버섯도 종류별로 다 있고 좀, 아, 바나나 완전히 안 익은 거 있고, 배추도 있네. 그죠? 네. 상추도 보이고, 양상추도 보이고. 오, 여기는 고구마, 라임, 뭐, 오이, 뭐, 이런 것들 막 팔아요. 와 이게 뭔가 봤더니 개구리네. 오, 오. 와 개구리를 다 저렇게 껍질을 벗겨서 개구리 껍질 벗겼는데 움직이는 거 봐. 오 불쌍해라. 와
아, 뭐 베트남 사람들이 개구리를 많이 먹기는 하죠. 근데 저도 한번 먹어보긴 했는데 이 닭하고 거의 비슷해요 맛이. 아, 이 개구리도 어디서 잡아오는 걸까? 와, 신기한 거 봤네. 아, 현지 시장 오니까 또 이런 또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또 재미가 있네요. 아, 이 아줌마는 이거 살코기만 저렇게 발라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파나 봐요. 된장어도 있고, 와. 여기는 또 조그만 게하고 새우들도 파네요. 아, 이거 보세요. 이거 닭도 이거 묶어서. This is Vietnamese chicken. Yeah, Vietnamese chicken. 아. How much maybe one? 100? Yeah, kilo. 1kg당 한 5,000원 정도 하나 봐요, 이거는. 판매가가. 뭐 자세한 건 저희도 모르고. 아, 여긴 또 닭도 바로 여기서 잡네, 닭을. 그래갖고 닭피하고 닭구성물하고 다 발라내요. 아이고, 방금 전에 갔네 저 닭은. 여기, 어이구, 여기도 닭 이렇게 묶어놓고 이렇게 오토바이도 이렇게 묶어놨어요 닭을 거꾸로. 아유, 불쌍하지만 뭐 어쩔 수 없지. 다음 생엔 인간으로 태어나거라. 개구리. 아, 꼬넷. 아, 꼬넷. 아, 개구리. 개구리가 꼬넷인가 봐요. 꼬넷 이러네. 응. 그 집에서 마당 있는 집에서 병아리 같은 거 닭 같은 거 키우다가 무슨 제사 날이나 뭐 파티 있는 날 막 이렇게 집에서 삼촌이 막 닭모가지 비틀고 막 닭 잡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네. 여기 뭐 오리도 잡고. 아, 모르겠어요. 뭐 깨끗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싫어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관광지는 이제는 좀 질렸어요. 뭐 처음 오신 분들한테 일반 관광지 당연히 가셔야겠죠. 근데 저는 이런 거 보는 게 더 좋더라고요. 아, 너무 재밌어요. 와, 새우 봐. 와, 이게 두리안이구나. 아, 여기는 할머니가 무슨 깨나 뭐 이런 거를 볶나 보네. 어, 볶아서도 파는구나. 아, 여기 너 나이키. 나이키 아디다스도 파네. 마스크도 팔고요. 아, 여기는 또, 아, 너무 정겹다. 여기 뭐 옛날 청계천 같네요. 이런 거 다 또 고쳐주는 아저씨들. 시장 내에서 쓰는 거. 아, 여긴 또 약국. 약국도 있어요. 이 다니다 보면은 꽃집도 꽤 많이 보이는데 이 꽃이 대부분이 다 그 달랏이라는 도시에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뭐 수입되는 것도 있고 하긴 한데 그 꽃값은 제가 물어보니까는 그 뭐 싼 거는 뭐 1,000원 정도도 안 하더라고요. 한 다발이. 근데 뭐 수입사는 뭐 무조건 비싸겠죠. 꽃도 다른 나라에서 가지고 온 거는. 보시다시피 관광객이 하나도 없죠. 완전 현지 시장이야 진짜. 아, 정말 신기하네. 별의별 게 다 있네. 키위도 보이고 귤도 보이고 오렌지 저건 다 수입했겠죠. 두리안. 이 안에는 사과 같은 것도 보여요. 아, 근데 여기 생긴 거는 뭐 한시장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네요. 정사각형의 큰 건물 안에 바깥쪽엔 과일 팔고 안에는 옷이나 뭐 이런 잡화 같은 거 팔고. 아, 여기는 베트남 재활용 센터네요. 박스 따로 하고 캔. 와, 저 캔 눌러놓은 거 봐. 아, 여기서 다 분리수거 하는구나. 캔 보이시나요, 캔? 어, 우리가 먹은 맥주가 다 저렇게 눌려져 있는 거예요, 저 기계로. 나름 재밌네.